여기 어떻게 될 건지 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혁신에 미쳐 살던 우리의 사장 지동이는 돌연 술생술사라는 술집을 두 달 만에 오픈하게 됩니다. 감바스, 마라차파게티 등 많은 메뉴들이 초히트를 쳤는데 며칠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술술 있잖아요. 굳이 다 뜯어고 쳐가지고 지금 인테리어를 새라고 했다고. 가만히 냅둬도 잘 나가던 술집을 굳이 뒤집어 엎겠다는 공포의 2차 혁신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혁신병에 미쳐버린 한 사장이 멀쩡한 술집을 건드리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빚지지 않은 모두가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기동의 이번 리뉴얼 목표는 크리스마스 산장 감성이다. 모티브가 됐던 저희가 알콜 트립 찍었었던 기러기 둥지 왔습니다. 여기는 뭐 말할 게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장점이 바퀴벌레가 나와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시설물인 줄 알 것 같아. 아, 저 진짜 이런 감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성. 이 한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다 해놓을 수 있는 게 기러기 둥지 한 70%만 느낌 내도 성공이다. 이 밀도가 나오기는 지금 시간으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이틀. 네. 우리는 네. 작업 기간이 이틀. 네. 여기 만든 데 얼마 걸렸어? 저는 세 달 걸렸죠. 이런 장들이 들어와서 네. 벽을 좀 채워주고. 이거 화장 프로피는 이거는 이거는 가격이. 아, 화장 프로피. 네. 250까지 드릴게. 250? 얘는 진짜? 원래 가격대가 300대가 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내가 250까지 아, 근데 이 모양 처음 본다. A급이다. 이 모양 처음 본다. 그래요? 네. 만져보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진짜 장벌레가 어, 무서워가지고 못 만지겠어. 와. 야, 어떻게 이걸 봤어? 보물을 찾아보고 보물을 찾아보고 지각생 등장. 피죽. 그러니까 피죽 지금 여기 화장실 저 안에서 아 이렇게 벽들. 그리고 아. 지금 밖에도 지금 다 저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틀 안에 돼? 그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아 원래 한 일주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 이게 세기가 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럼 느낌이 이상해지는데? 아이고. 아, 여기 그 부가티 안 나온 게 좀 찍어. 자, 아, 그 부가티 나온다.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그 오늘은 이거 렌즈 한 번씩 닦았니? 응. 혹시? 닦였는데 손 더 닦게. 그 술 술술의 리뉴얼 했어. 왜요? 망했나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잘 됐고 계속 잘 됐고. 근데 왜 이런 또 혁신적인 우리 혁신병이 또 걸려가지고. 혁신적인 선택하신 분이니까. 네. 자, 그럼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자, 저희는 지금 인스타로만 보고 아예 못 봤어. 진짜 아예 못 본 상태. 비포만 본 상태예요. 진짜? 자, 맞아요. 이제 한번 가봅시다. 술을 가면 존나 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와, 뭐야? 우와, 뭐야? 자, 여러분. 아, 경기동 감성. 와, 진짜 이쁘네. 경기동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로고네. 우와, 대박. 근데 여자들이 좋아할만 하지. 어, 너무 완전 좋아하지. 전에 거랑 많이 바뀌긴 했는데 뭐랄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기록이 좀 있었어. 자, 자, 신메뉴. 신메뉴. 아, 신메뉴야? 오. 신메뉴가 뭐야? 뭐야? 오. 저기 우리 지울팍 설명드릴게요. 역시 지울팍. 여기 이제 점장으로 오신 이제 우리 지울팍님. 지울팍. 아, 역시. 자기 접시도 가져왔어. 이게 뭔데? 아, 이거는 치킨을 다 하나하나 수제로 다 발라가지고 껍데기 안에 바질 페스토랑 섞어서 이렇게 마른 거. 와. 야, 아가리가 6개인데 이렇게 두 개가 주면 어떻게 하는 일이야? 아, 이거 사진요. 아, 사진. 그냥 넣어봐. 너 입에다 그냥 쏙 넣어봐. 어, 이거 다 먹으라고 내가? 어, 너 맛만 봐봐. 맛을 봐봐. 어, 너 맛있을 것 같아. 요끼 언제 언니? 요끼? 요끼?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내가 먹을 거를 준비 안 하는 거 알지? 존나 맛있다. 뭐다? 이게 그래? 뭐라고? 와, 별거야. BBQ 자메이카 치킨 처음 먹었을 때 느낌? 그게 무슨 맛이에요? 신선한 충격.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지영이 요리 잘하네. 내가 그동안 까장을 제일 그래도 셰프야. 야,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어, 야, 평 좋은데? 야, 아, 진짜 맛있어. 지영아 최고다. 미쳤다는데? 너 주셔. 와인은 무조건 보여. 와, 뭐야? 와, 나이스. 에쉬프 BBQ의 스테이크. 와! 성우이 등심이야, 등심. 맛있어. 펄 좋은데? 아, 미쳤다. 진짜 맛있다. 그쵸? 아, 크림 이거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뭐 들어갔어요? 김치 새우 간장. 김치 새우 간장.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 언니 너무 예쁘다. 말투도 그렇고. 얼굴이 쪼매나시네, 이만하시네.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잘할 거야. 이제 없지? 시집할 거. 야, 인공 가져오라고. 엉뚱한데, 엉뚱한데, 뷰티요. 쟤는 주방에 안 들어가네. 시키기만 하네. 개인 주심밖에 안 해. 야, 희한철로 가봐. 정대일로 가봐. 우리 송인터뷰 한번 해보자, 송인터뷰. 송인터뷰? 송이 씨 인터뷰. 송이 씨 인터뷰. 아, 네, 이걸 준비해. 지금 코너는 팀해진 인터뷰 중이라는 코너가 또 현서 또 바로 또 다른 여자 오니까 또 바로 막 견제 가라더라고. 쟤는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 돼요. 다른 여자를 싫어해. 어, 따라 봐라! 이름이 뭐예요? 백승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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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 예쁘다, 백승이. 몇 살이에요? 22살이고. 아이고, 그래.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여요? 한 명은 우리 채널 잘 모르니까. 한 명은 지금 37이고 한 명이 31, 한 명이 26입니다. 1등을 딱 부르면 돼. 하나, 둘, 셋. 제일 어린 사람. 제일 어린 사람부터. 하나, 제일 젊어 보이는 사람. 아니야, 이게 첫눈만부터 너무. 아니, 나이가 신경 안 써.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찍으면 돼요, 이제. 더 이상 귀엽죠? 아니, 제 어린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다음을 딱 찍으면 돼. 그다음 찍으면 돼.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 찍으면 돼. 제일 많은 사람. 설명. 자, 설명입니다. 아니 아예. 하나 쌈 찍으면 돼. 자, 하나, 둘, 셋. 어때? 그다음 찍을 수 있지. 송이 명지대라고. 딱 봐야지. 누나 호카라야 호카라야 좋았어. 언니 지랄해. 진짜. 넌 죽어. 저 언니가 이따가 뒤로 오라는 거 같아. 넌 이제 먹었다. 넌 이제 밥에 피자 이따 줄 것 같아. 아니 우리 이거 야, 어느 회사가 사장한테 이런 짓을 하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